여기도 붙여주세요. 오케이. 있는 대로 돌아갔더니. 아니 오빠. 네. 잠깐 오빠 너 쪽에 여기 좀 붙여. 하야 곳곳에 하야 여기 밑에 좀 하야. 나도 알아 밑에 쪽. 지금 밑에. 촬영하는 거예요? 아마도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꾀재재한 하이 아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캠핑을 시작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주방 하기에 대한 겁니다. 여기에 보이는 이 트윈 버너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캠핑을 시작했을 때 샀던 버너입니다. 사람들이 불용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저희도 요즘에는 조금 사용 빈도가 좀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의 장점은 화구가 두 개라는 거. 화구가 두 개이고 그 다음에 이동이 편하고 수납이 간편하다는 거. 단점은 이소가스를 사용하는데요. 이 이소가스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.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양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소가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투버너만 가지고도 사용한 데서 좀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그 당시에 카페에다가 구이바다와 해바라기 버너를 놓고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도 여쭤보고 했는데요. 답은 결국은 다 산다였습니다. 처음엔 저희도 설마 다 사겠어 했는데 결국은 다 사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고요.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화기용품도 대란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쥐라프의 구이바다를 구매를 했습니다. 구성품을 보면은 냄비 받침대가 있고요.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이 있고요. 찜을 해 먹을 수 있는 찜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전골이나 저희 찌개를 가장 끓여 먹을 수 있는 넓은 팬이 있고요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이바다 위에 올려놓고 냄비를 얹어서 다른 요리를 해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있는 거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팬은 전골 팬으로 기본 4인 가족 4인 정도가 먹기에 아주 넉넉한 팬입니다. 사이즈를 얘기해 주세요.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입니다. 가격은 그 당시에 저희가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금액대가 한 12만원 1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근데 이 구이바다가 참 여러가지로 좋고 장점이 참 많은데 한 가지 단점은 가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. 불판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보통 전골이나 어떤 요리 하나를 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부탄가스 한 통, 부탄가스 한 통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가스가 많이 먹는 단점 위에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화기용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구매한 이 해바라기 버너. 이 해바라기 버너를 구매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결국은 구매를 했습니다. 왜 구매를 했느냐? 앞서 소개해드렸던 투버너와 지라프의 구이바다 같은 경우는 이소가스와 부탄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웍에다가 해야 되는 요리들, 대량으로 해야 되는 요리들을 할 때는 화력이 상당히 약하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결국은 이 화력이 또 큰 걸 구매를 했는데요. 이렇게 얹어서 쓰는 건데 이거는 구매 가격이 아마 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스통 3kg짜리 요거 포함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지금 그리들이 없어서 이런 웍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그리들을 얹어놓고 고기를 굽는 데 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이 해바라기 버너의 장점은 화력이 세고 가스비가 무지하게 싸다는 겁니다. 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. 단점은 역시 무겁다는 거. 엄청 무겁고요. 부피가 크다는 거. 보관과 이동이 좀 힘들다는 거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박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화기들을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요. 단박을 이용하신다 하시면은 차가 크거나 테트리스를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화기 제품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산 주방 화기 제품이 있습니다. 코베에서 나오는 미니 버너인데요.
미니 버너인데 제가 이걸 또 왜 사게 됐냐면은 투버너를 이런 테이블 위에서 쓰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구이바다를 쓰기에는 좀 과한 느낌이 있어서 아 조그만 버너 일반적인 가스버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TV에서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마트를 갔더니 또 세일을 하네요 그것도 오늘까지만 그래서 충동구매 아닌 것 같은 충동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탭을 위해서 간단하게 화기를 사용하는 용도로는 최고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화력이 집중적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화력이 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거와 같이 번호가 작기 때문에 과대불판 즉 큰 용기를 사용하기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자,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된 화기 주방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개 된다면 다 구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캠핑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각자 캠핑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다 구매를 하게 되겠지만요 자, 이상 하이아빠였고요 저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